바로 개새끼 참고할게요. 개는 여러분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도 약간 버릇 나빠지면 안 돼, 얘들아. 시원하네. 반갑다. 반갑다. 그래. 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 맞아. 바로 쪽으로 왔죠. 바로 이겁니다. 예? 설치지 마라. 혼난다 형한테. 알겠나? 어? 그래. 어? 어? 왈 많았다. 쫄았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쫄았다. 이 새끼 상남자네.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안 지는데 저 새끼 제가 볼 때는 일진이에요. 예? 저 개목줄 푸는 순간 저 바로 물려 죽습니다. 예, 쫄았어요. 바로 도망가기. 시원시원하네. 시원하네. 시원하네. 어, 파워가. 시원하네. 어,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시원하네. 시원하네. 여자 없나? 제가 바로 헌팅 보여드릴 수 있는데. 시원하네! 시원하네. 시원하네! 야, 이거 무슨 새끼야. 빨리 오세요. 아니, 뭐 춥습니까? 아, 막담한테 피고. 예? 막담한테 피고 들어가, 춥다. 예. 빨리 타. 예? 빨리 타. 아니, 안 추워. 아니, 뭐 이런 걸로 춥습니까? 예? 뭘 손댔다. 뭘 손댔다고 여러분들. 장난합니까? 장난 아닙니까? 오케이, 탈게요. 이거 타라 그러니까 탈게요. 전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장난합니까? 어, 존나 춥다. 아니, 잠시만요. 뭐 하세요, 지금? 제발 좀 채통을 지키세요. 아니, 남자 아니세요? 추워, 씨발려나. 아니, 이 새끼 진짜 남자가 뒤지게 떨어지게 만드네. 와, 예? 이 시간 이게 뭔 지랄이야, 이게. 아... 이 새끼 남자가 진짜 뒤지게 재놓고. 예? 예? 아니. 예. 저녁까지 방송 잘했잖아요, 우리. 예? 저녁까지 방송 잘했는데, 씨발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형님. 예. 지금 보는 사람들은 저녁 10시에요. 그만하세요. 아침이고 점심이고 중요하지 않아. 지금도 열심히 보거든요. 열심히 보니까. 딱 말할게요. 전 저기서 한 시간 동안 안 나올 거예요. 전 말씀드렸습니다. 보여드립니다. 입술하면, 입술의 정석이 뭐. 근데 예? 좀 약간 위험하니까 여러분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많이 쳐서 여기까지만 딱 담그고 봅시다. 괜찮으세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저기 해변가에 그 가짜단에 보셨나요? 네. 저기 해변가 이제 파도 치는 곳에 들이누울 거예요. 그 본인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예, 누워가지고 일단 한 시간 뻗을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가짜단에 아시죠 여러분들? 예? 들어 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밥 먹고. 산란드 피시나. 씻고 갈 거예요? 아, 쌈나를 줘봐라. 아, 그래. 아, 이렇게 하면 되지. 매니저는 피지 말고 잠시만. 네. 와, 진짜 너무 춥다. 아니, 이게 뭐가 춥다는 거야. 아니, 진짜 군대 안 가셨네, 이 양반. 군대 가면 이런 영화 정도는 여러분들, 저는 원래 아침부터 위통 벗고 뛰는 사람이에요, 저녁에. 예? 전 아직 저녁까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추위. 여름 날씨입니다. 예? 영하 한 20도에서 이렇게 벌거,
영하 20, 아, 좀 거울 나오네. 살짝, 거울, 거울 와주시냐고. 거울 좀 했어. 랄프야. 네? 물티슈 줘봐. 여기다 놓고 뜨세요. 혹시 입사해 본 적 있나, 겨울에? 한 번도 없지. 한 번도 없어요? 그지. 진짜 옛날에 못 살았었을 때, 겨울에 얼음장 같은 물로 머리 감아본 적은 있었는데, 물을 들어가 본 적은 없죠. 저는 8살, 9살 때, 예. 저는 얼마나 성난 줄였냐. 예. 우리 집이 가난해서 온수가 안 나왔어요. 예? 우리 집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물에 씻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가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짜 사나이 찍었어요. 겨울 때 온수가 안 나오니까 저는 그냥 찬물로 씻었어요, 샤워를. 와. 예? 이거 찢어지게 죽겠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살 찢어진다. 찢어진다고요? 어, 그 정도야. 번호가 어디 나오는데? 아, 이거 라이프 번호 괜찮아요. 국민 번호기 때문에. 예, 괜찮다네요. 아, 좋다. 나 왜 애기 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일단 바닷물에 들어가는 순간 자동 샤워예요. 일단 샤워를 안 해도 되네요. 개꿀이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BJ랑 매니저는 한 몸이다. 3만 원 준비해라. 일단 라이프님 운전해야 되니까 3만 원 준비하고. 갈 때 누가 운전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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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아이고. 괜찮아. 성마마. 예. 뭐 실냐? 아니, 뭐, 저야, 뭐. 날프 형님 들어가면 들어가지. 날프 들어가면 들어간대. 날프야, 네? 들어가지 마. 감사합니다. 자, 준비하자. 그래, 이제. 빨리 물 담, 빨리, 매도 빨리만 맞는 게 낫다고. 그래, 맞아요. 응, 물티슈 몇 개 줘. 응. 매도 빨리 맞는 게 낫죠? 예. 가자! 바로 뛰는 겁니다. 예? 바로 뛰는 거예요. 뭐 바로 뛰시더만 뭐 이 정도나 씨. 뭐 사람 죽습니까? 쫄보시 있기. 어, 좋다. 어, 좋다. 아, 여러분들 상남, 뭐 이게 뭔 상남자입니까, 형님들. 영하 20도 정도는 돼야지. 어, 좀 약간 쌀쌀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금 여름이죠, 형님들. 안 그렇습니까? 예? 어, 좋다! 지금 영하 2~3도밖에 되지 않나요? 아, 씻으러 가야지. 바로 시작하지. 아, 유의하지. 제대로 유의하지. 아, 좋다. 어, 야, 선한자다. 사단자네. 와. 자, 일단 간 좀 볼까. 잠시만요. 와. 일단 살짝 바람은 담가볼게요, 여러분들. 예. 살짝 바람은 담가보겠습니다, 형님들. 자. 아, 좋다. 자, 살짝 발 담굽니다, 형님들. 자, 발 담굽니다. 아이고. 발 담굽니다. 발 담가보자. 자, 바로 옵니다, 옵니다. 오. 뭐, 이 정도야, 뭐. 뭐, 이 정도는 뭐. 예. 자. 자. 먼저 하시고요. 자,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형님. 아, 이게 뭐가 술따오 후반전이고, 개새끼야. 개새끼 졸보네. 형님들, 제가 한번 붙들겠습니다, 형님들. 자, 자. 아, 시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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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찍어봐라, 빨리, 성남아. 성남아, 찍어봐. 아니, 뭐가 술따오 난리가, 찍어봐라, 뭐하냐, 임마. 찍어라 앞에 하면서 저것도 안 좋은데 다리 안 두고 아니 좀 자 찍어라
좋다. 겁나 좋다. 고유 끝났습니다. 아, 좋다. 아, 좋다. 와. 아, 좋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거 뭐 하네 임마 피하라. 나 제대로 못 쉬라. 오케이. 인정합니다. 도전해. 아 그럼 함도 할까요? 예? 함도 하겠습니다. 야 이거 죽어 이거 죽어. 어 너 죽어. 아 이제 빨리 와. 아 말리지 말리지 마. 아 이제 다 죽어. 아 할게요 함도 할게요. 아, 아프다 그래. 갈, 아니야. 나 갈 때. 함도 할게요. 한번 빨리 덮어줘. 네. 빨리 가자. 우와. 시원하네. 우와. 네. 아. 이래서 내가 이제 안 하겠다, 이거. 쎈데. 예? 아. 알겠습니다. 인정하도록 할게요. 아. 예. 아.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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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나 빨리 가자. 우와. 우와. 아, 대박이네. 아, 좋다. 이렇게 내 소화처럼 해줘야지 다음에 운동이 잘 돼요. 아, 좋다. 와, 이게 너무 여러분들 솔직히 20분씩 있고 싶지만 너무 오래 있으면 이것도 가학 방송이야. 그건 맞아요. 맞아. 근데 인정하십니까?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예? 정신 나갈 것 같아. 여러분들 뭐 들어가면 또 다시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너무 좀, 좀 챙겨줘. 형 괜찮아요. 아이고 좋다 얘들아. 네. 아 좋다. 한번 저거 차에 에어컨 좀 틀어봐. 네. 덥다. 에어컨 좀 빡빡 틀어봐. 네. 시원하네 형님들. 예.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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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에어컨 19도. 19도로 마셔라. 덥다. 19도로 맞추고. 예,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야, 옆으로 좀 해주라. 성마마. 저 잘 돌아오게. 예? 여름 아인겨. 여름 지나갔다 아인겨. 에이, 상관없어 아인겨. 사랑해, 사랑해. 예. 해병대 나왔습니다. 야, 상아봐, 옆으로 좀 당겨주라. 얼어 죽었다, 얼어 죽었어. 에이, 시원합니다, 할머님. 시원하다. 시원하다. 좋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빠,
아이, 무슨 말이야. 영하 30도 정도 돼야지 추위죠. 야, 쟤 화났나? 예. 야, 뭐하냐, 뭐하냐. 탐아! 이 새끼가 또 지거리네. 뭐하냐? 삼아, 나 내려. 스탑! 너 나 내려. 야, 뒤에, 아니, 뭐하냐? 아니,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대체? 아, 이, 옆에 이거 있는데, 이거 여기다 박으라 그러네. 야, 일로 와봐. 내려! 상마, 내려! 자, 내려봐. 내려, 피기. 상마! 뭐야? 어, 내려. 내 후진주차 하는 거 찍어줘. 아, 이거 형님, 이거 안 돼가지고. 너 박았지? 아니? 안 박았어? 아, 피 걸어. 피 누르면 되는데, 좀. 아, 내려봐.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아, 찍어봐. 아이고, 야, 꽃이 너무 많아. 말아, 운전하는 거. 힘들어요, 상마마. 힘들어. 주당해라. 주당해라, 상마마. 아유, 욕구. 시원하네. 형님들, 잠시만요. 형님들, 일단은 지금 코트형 내가 볼 때는 심신미약 상태예요. 일단 저는 뭐 은하 또 상남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분들 하라면 한 번 더 있어 할게요. 근데 코트형이 지금 밥 먹을 그게 아니야, 얘들아. 맞지? 어? 예? 그래서 예? 예? 고등한테 밥 먹을 건지 물어봐. 물어봐라! 예? 고등한테 밥 먹을 건지 물어봐. 예. 약속 지키지 않아요. 아니, 근데 코트 형 때문에, 얘들아. 코트 형이 좀, 지금 왜냐면, 몸도 안 좋은데, 괜히 밥 먹자고 하는 것보다 좀 쉬는 게 낫지. 그냥 너무 가혹할 수가 있냐. 나 혼자 뭐 먹긴 하겠는데, 코트 형이 이런 뭐, 이제 이수나 이런 거는 해보질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주당해 하세요. 찌개집니다, 형님들. 주당해 하세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예? 비응신 새끼 추워가지고 더덜덤서 위통 5초 있고 오네. 비응신. 네 형님 괜찮으세요? 밥 먹읍시다. 오케이. 어디서 먹을래 형님? 조개구이 주소 집 별로잖아. 야, 이 앞에 바로 조개구이 칼국수 있네. 여기 가는 게 낫지 않아? 바로 앞에? 뭐 칼국수 아사버리 할까? 아, 빨리 옷들 입어. 너 지금 야, 온몸 지금 다 떨고 있네. 예? 너 지금 온몸을 지금 사실 한 번씩 떨고 있구만. 빨리 윗도로 입어. 알았어. 니 몸 걸 잡아. 알았어요. 빙신 새끼. 씨발. 손절해야겠다, 니? 무슨 씨발. 뭐 영하 2, 3도 겨울바다 한번 입수했다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에휴, 귀여운 새끼. 등치값을 해야지. 안 그래, 상마가? 맞다. 일단 그럼 뭐 칼국수 한 사발이 갈게요. 오니까 오니 이거 딱 가지. 야. 예? 뭐하냐? 닦으라고 나보고. 네가 닦아줘야지. 아니 바지는 저 무덥잖아. 네가 벗겨줘야지. 적당해라 한번만. 그래.
위통으로 봐라. 위통부터. 위통. 좋아. 하님들 벌침 뭐 인정하십니까? 일단 여러분들 12월 초 비글즈 입수는 계곡으로 가도록 할게요. 진짜 그 춥다는 강원도 산골 계곡으로 가도록 할게요. 예, 그때 진짜 상남자가 뭔지 모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약간 보여주기도 좀 아깝네요. 좀 쪽팔리고. 예, 비글즈 혹한기 훈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초에 얼음물 계곡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자, 이 좌우 나 위. 뭐야? 그래, 그대로 입으시면 돼요. 이 옷이야? 아니요, 코트 형님. 바지도 갖고 왔어? 네, 가져왔어. 일단 여러분들 뭐 추워서 옷 입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야. 자, 잠시만요. 손으로 줘봐. 이거 좀 닦고 옷 입자. 내 옷도 아닌데. 자, 잠시만요. 아, 좋다. 다치지 마라. 아, 다치지 마라. 예. 나지 찍으면 안 돼. 나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바지 깔 거니까. 나 안 보고 있지? 확실해? 나 안 보이지?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앞에 찍고 있어. 휴, 빗는다. 방금 사고다. 알겠지? 형님, 손 건다. 기다려. 사고난다. 맞다. 아, 팬티. 아, 형님 팬티 안 입으세요? 어? 팬티. 지금 냉동고추다. 냉동고추. 가자. 가자. 예. 마스크 한 개도 없어? 있어요. 한 개도 좀.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봐라. 죄송한데 사진 하나. 아, 예. 어, 당연하죠. 몇 살이세요? 제 나이 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저 여기 살아요. 아, 진짜로? 네, 네. 아, 예. 자, 저 하나만. 아, 제가 찍을까요? 어, 셀카로 그냥 찍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얼굴 안 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괜찮을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좋다. 갑시다, 형님. 가구수 한 사발이 갈게요. 사장님 장사하나요? 그러세요? 장사하나요? 네, 그런데 안 드세요. 안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 칼국수 먹을 거지? 어, 한 번 가보고 가. 여기 해물 낙지 칼국수? 아니, 칼국수 있어요. 그러니까 낙지 해물 칼국수. 저거 3인 되나요? 네, 앉으세요. 보니까. 네. 뭐 냉면은 없죠? 냉면이요. 냉면? 예. 어. 냉면 같은 소리. 뜨거운 남자입니다. 살짝 그만해 주시네요. 그냥 칼국수. 따뜻한 칼국수로. 그냥 저기로 해갖고 양 많이 해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모님. 네. 어. 해물 라면도 있어요. 아이, 그럼 스프만 없지? 앉아보세요. 화장실 어딘가요? 한번 내 핸드폰 좀 봐.
예, 예. 형한테 물에 다 들어갔어? 예, 아, 저랑 저 친구랑. 아, 둘이만 들어갔어요? 아니, 아, 형은 안 추웠어. 추운 날. 네, 예,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시켰어? 어, 아, 그래서 칼국수 시켰잖아. 사이다, 사이다 한 명만 주시고요. 네. 어우, 좋다. 자, 딱 말씀드릴게요. 12월 초, 비교적 호가기 공연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4개 주세요, 4개. 강원도로 가도록 할게요. 4개. 강원도로. 인터넷 방송 하시는 거야? 네네네. 예. 산이 혹시 철구 모르세요? 철구. 철구? 아세요? 들어왔다. 아, 예, 나오자. 오! 봐봐, 나오자. 제가 철구입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이 친구 뉴스 많이 나왔는데. 예? 어, 이거 열정. 예예예. 맞아요. 예. 예. 아니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 마이크 쓰실래요? 어, 아니 뭐 아예 없어도 될 것 같아. 없으세요? 우리밖에 없으니까. 아, 좋다. 와, 뭔가 그래도 입수하니까 개운하지 않나요? 아, 하고 나니까 뭔가 마치 안 추워. 어, 안 추워. 원래 이런 거 여러분들. 약간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이 냉수마취를 많이 해. 어. 왜냐면 한번 빠졌다 들어오면 개운하고 뭔가 추위도 덜 타. 맞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불로 막 이제 냉수마취 하는 분 굉장히 많아요, 겨울날. 조개구이가 지금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지금 메뉴가 칼국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살살 조개구이 먹으러 온 이유는 여자들이나 이제 오붓하게. 그럼. 그걸로 이제 조개구이 시켜 먹는 거지. 남자끼리 뭐 조개구이입니까? 못 갔네. 예? 추워가지고 못 갔어. 아니요. 목을 많이 아까 텐션 높여서 말해서 목이 간 거예요. 못 갔어요. 아니요. 못 간 게 아니라, 추워서 못 간 게 아니라. 목 쉬었네. 어우. 야, 확실히 안 빼고 바로 하시네. 여기에서는 정말 대단한 느낌이다, 당신. 안 빼고 바로 하시네, 이 양과. 와. 안 뺀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예? 안 뺀 거, 뭐 뺀 거 있나요, 제가 그동안? 하면서? 아, 그렇긴 해. 뺀 게 한 개도 없네요. 그치. 살리는 네. 척 하지만 그래도 다 했어요. 대단하네. 이거는 뭐 인정을 해야 돼. 호태형님이 진짜 대단해. 와, 근데 이건 진짜 신선한 충격이다. 와. 왜요? 장나. 야, 너 존나 춥긴 춥다. 진짜 장나. 나 웬만하면 추위 안 타거든요, 저도. 진짜 춥네요.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니, 근데 이건 형 추운 게 아니야. 왜냐면 지금 영하 2도 1도 아니야, 얘들아? 2도 1도 아니야. 군대 가면요, 영하 10. 아까 방송할 때 차 안에서 자기 찍을 때는, 야, 뭐 어떻나? 이렇게 하는데 다리는, 이러고 있잖아. 아니, 그거는 이제 내 본능은 안 추운데 다리가 이제 떨고 있는 건 내 본능과는 무관하게 떨고 있는 거고요. 추위는 안 탔습니다. 근데 방송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와. 근데 내가 볼 때는 만약에 성태랑 남순이 나왔다? 못 버텨. 내가 절대 못 해. 한번 이제 위도 까다보고 형님도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걸 이사 지금 방송 막 인질하라 했어요. 어. 우리가 되니까 여러분 저기 입수한 겁니다. 네. 지금도 이 정도 겨울이면은 와 상상 그래요. 회사 우리가 잘 걸렸어. 우리가 또 가깝잖아. 맞지? 우리가 하는 게 맞지. 그래. 우리 또 이제 플랫폼 대전을 좀 잘 짜보도록 합시다. 월요일날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맞아요. 예, 좀 많이 좀 봐주시길 바랄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룡이는 했을 것 같지 않아, 뭔가? 소룡이 그 새끼는 했겠지. 할 것 소룡이가 깡따고가 있어요. 어, 소룡이 깡따고 있어. 근데. 어, 깡따고 있어. 맞아. 주먹이 온다 할 때 봤지. 맞아. 가서 바로 자시나요? 저요? 네. 앉아 뭐 합니까, 그러면? 예? 앉아 뭐 하는데요? 다 같은 경우는 지금 가면 영화표 세리면서 그렇게 방송 끄고 사우나나 갈까요? 사우나 몸 좀 따뜻하게 진짜 우리 이대로 저기 집에 들어가서 바로 자면은 바로 독감 걸립니다. 아, 죄송한데 그 독감 걸리는 것보다 당신 몸 보는 게 더 더러워요. 더 번걸려요. 문이 썩어요.
그쪽은 붕알 색이잖아요. 예? 그쪽은 붕알 색이잖아요. 그래서 제 붕알은 좀 깔끔하고 눈빛이고 당신 그 몸뚱아리는. 아, 근데 붕알이 회색이에요. 예? 회색 붕알이던데요? 아, 살색이에요, 살색. 아, 살색, 아니, 회색이에요. 아, 살색입니다. 뭔 소리 하세요? 와. 네, 좀 약간 서운하긴 합니다. 뭐가요? 나는 아까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을왕이 여기 오면 순이랑 승태가 있을 줄 알았어. 걔 미리 와서 여기서 기다리고 내가 만약에 우리가 이겼다? 아, 맞잖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성태 방송 보고 있잖아? 뭐라는 거야, 병신 같은 게. 이러고 있을걸? 아, 저는 말해, 여러분들. 저도 우리 방송을 보고 있긴 있을 것 같긴 해. 나는 이겼어도 왔어. 이겼어도 왔어요. 일단 여러분들 12월 초 죽음의 후광기운을 기대해 주시고요. 추운 게 싫으세요? 더운 게 싫으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더운 게 싫어요. 나도 더운 게 싫어. 왜 더운 게 싫은지 아십니까? 더우면 짜증나. 특히 우리같이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은 여름철에 얘가 붕알이 왜 커졌냐면 여름철에 이게 축 늘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엄청 이게 지금 아예 자고 딱 뭐야 방송 끝나고 일어나면은 의자가 축축해요. 축축하고 바지도 축축하고 축 늘어져가지고 진짜 일단 여름 같은 경우에 당신 같은 이제 비계 많은 사람들은 이제 허벅다리 사타구니 쪽에 땀이 많이 차요. 인정하시나요? 그쪽 많잖아요. 예? 그쪽 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살이 많으면 더 땀이 많이 차요. 특히 겨드랑이 사이에서도 그 땀이 많이 흐른다던데. 겨드랑이는 안 그런데 나는 사타구니가 진짜 심하던데. 아, 진짜 그런 거 있어, 얘들아. 그 더우면 나 짜증이 나. 그래서 방송할 기분이 안 나. 추우면 그래도 좀 덜덜 떨면서 뭐라도 더 좀 덮어입고 할 수 있는데 여름엔 진짜 힘들죠. 나는 예전에 여름철에 여러분들 방송을 자주 안 했을 때 항상 여름철은 저는 알바를 뛰었어요. 집에 에어컨을 킬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알바라고 하면 가게 나가면 에어컨이 있거든요. 거기서 서빙을 하면 시원하게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불로 난 알바를 해. 그럼 시원하게 일어나거든. 맞잖아. 인정하시나요? 혹시 알바라는 거 좀 해보셨나요? 그지? 사회생활 해봤죠, 저도. 뭐 해보셨는데? 치킨집 알바, 호프집 알바, PC방 알바, 식당 알바 다 해봤지. 근데 홀서빙 이런 거를. 그지, 다 그런 거 있었지. 그리고 라이브 카페에서도 알바 해봤어. 당신 같은 돼지를 알바로 써주나요? 그땐 돼지가 아니었는데요. 돼지가 아니었다고요? 예. 네. 방송하고 나서 살찐 겁니다. 내가 만약에 사장이었다, 만약에 면접 보러 온다, 그래, 설거지 하러 가라. 바로 설거지를 시켰어요. 약간 이런 게 있거든. 여러분들 알바 이제 사장님 식당 사장님들은 와꾸를 보면서 얘는 잘생겼으니까 홀서빙, 얘는 약간 와꾸가 못 났으니까 너는 주방으로 들어가. 제가 이런 사장이었잖아요. 네? 그쪽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네. 천 원 주고 보냈어요. 뭔가 껌팔러 오신 분인 줄 알고. 아, 천 원 주고 보냈다. 네. 예.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네요. 나는 알바 이때까지 알바를 하면서 거의 다 80% 홀서빙 알바를 했어요. 홀서빙 거의 다 보면 이제 술집 홀서빙. 거의 팀의 어떻게 보면 가게 에이스. 나보로 약간 여자들이 좀 많이 왔어. 아니 근데 맞아, 나는 솔직히 와꾸로는 여러분들 한 번도 못생겼다는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나를 좀 좋아했어요. 난 진짜야. 난 술집, 나는 신문 배달도 해봤고 그 다음에 공사장 노가다 일도 딱 하루 해봤고 그 다음에 우유 배달 해봤고 고깃집 부파 닦는 거 해봤고 술집 서빙 해봤고 예? 전단지 돌려봤고, 전단지가 존나 박셉니다, 여러분들. 특히, 아파트 문짝에 붙이는 전단지는 죽어요. 존나 힘들어. 저는 노가다예요. 예? 아예 일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알바 말고 노가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빡센 일. 그 판교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름철에 내 동 나이 때, 내 또래 애들은 대학교 다니고 뭔가 이렇게 아침에 줄비하게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나는 태양파트에서 그렇게 노가다하고 있는 제 모습이 초라하더라고요. 잘 말씀드릴게요. 얘는 알바를 많이 안 해봤네. 사실상 겉으로 보면 노가다가 진짜 힘들어 보이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보이시는데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든 직업 뭔지 아세요? 뭐요? 우유배달이에요. 우유배달. 왜냐하면 그거는 집도 다 외워야 되고 한번 잘못 놓잖아요. 알바비에서 500원 가요. 네? 근데 그거는 남한테 별로 이렇게 구애받거나 그런 게 없는데 노가다 같은 경우는 좀 만만해 보이거나 그럼 거기 안에서도 서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뭔가 뭉뚱거리고 있거나 뭔가 민기적거리고 있으면 야 이 새끼야 뭐해 바로 이 새끼 저 새끼부터 나와요. 거기가 진짜 전쟁.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사판에서 일하신 분들은 거의 다 절반 월급은 술값에서 쓴다고. 너무 힘들어서 술로 때우는 거래. 그게 술을 좋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몸이 힘들고 하니까 술로 울지해가지고 하루 고통 참고 또 일을 하고 막 그러는 거래요. 맞나요 여러분들? 그치. 진짜 어떻게 내가 이걸 왜 잡아면 우리 아버지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된 줄 알겠어. 우리 아버지가 노가다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최근에 초등학교 우리 아버지 직업에 노가다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구나. 뭔가 좀 이제 노가다 하루 해봤잖아요. 네? 하루에 아니, 우리 아버지요. 당신 하루 해봤지 않았어요? 저는 하루 해봤죠. 예. 아버지의 그 왜 알코올 이렇게 중독이 되셨는지 예. 느꼈습니까? 예. 하루 해보고? 예.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나갔지, 힘들었구나. 자포로. 예? 자포로 나갔죠. 처음에 노가다 했을 때. 저요? 무슨 일 했어요? 저는 이제 거기에 가면 이제 그거예요. 청소. 청소. 이제 주위에 뭐 공사판 이런 거 남는 거 그 밑으로 내려가고 청소하는 거. 잡일이라 그러죠. 그 포대자루 예. 있으면 그 맞아요. 포대자루에 이거저거 막 담아가지고. 거기서 조금이나마 대우를 받는 게 기술. 농접하는 사람들. 농접하는 사람이 뭐가 좀 더 많아. 나는 일주일 하니까 갑자기 어느 현장에 그냥 어느 현장에 갈지 몰라. 아파트 현장 가거나 어디 현장 갈지 모르고 그냥 일단 봉고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오한마를 존나 큰 걸 줘. 네. 그때 미용실로 데려와. 네. 거기를 다 까붓을 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신나게 그냥 스트레스 풀었다니까 그날은. 와, 유리도 깨고 벽도 깨 까부수고 다 까부숴야 돼. 있는 것들을. 그래갖고 그 한 6시간 줄 테니까 이거 싹 다 까부숴놓으라 그래가지고 잠깐 쉬다가 일어나서 다 까부수고 그랬었지. 제가 볼 때는 당신이 약간 방송을 안 했다. 그럼 뭐 하고 있을 것 같나요? 저요? 예. 경동택배 직원. 택배 직원? 예. 택배 이것도 사실상 여러분들 경료 쌓이면 돈 많이 번데. 저요? 그쪽은요, 예. 나는 이제 약간. 쿠팡맨. 예? 쿠팡맨. 아니, 아니요. 저는 약간 직업보다도 약간 돈 많은 아주머니를 꼬셔가지고 결혼하고 있지 않았을까. 난 그런 느낌. 제가 봤을 때는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네? 있네요. 죽었을지도. 저희 모르겠다. 삼촌이 저한테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삼촌이 이모를 옆에 두고 잘 살건 못 살건 못 살건 네. 당신은 언젠가는 도박에 빠져서 예 폐가망신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삼촌이 제 앞에서 제삿날 그 설날 때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방송 안 했으면 당신 제가 봤을 때 그냥 드럼통에 이렇게 시멘트를 네? 해가지고 드럼통에 바다 속에 있지 않았었을까요? 시세계요? 예. 시세계 첫 장면? 예. 이게 주인공 그 장면이 나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대. 조폭에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도 행방불명되고 그러면은 바다 속에다 그렇게 수장시켜 버리면 아무도 못 찾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저 솔직히 저 앞에 보이는 을안이 바다. 솔직히 우리 현대 기술로. 1년만 물퍼 나르기 하면 제가 볼 때 저거 바로 바다까지 보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 저 안에 있는 뭔가 좀 이제 못 찾는 시신들이나 이런 거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저 바닷물을 퍼서 어디다 나르죠? 호수다 이제 연결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흙에 닿으면 마르잖아요. 지금 그런 예? 기술이 없어요. 죄송한데. 예? 그런 기술이 없어요. 시도를 안 해서. 조그만 저수지 정도는 가능해도 을왕리 앞바다? 저 서해안을 물을 갖다가 퍼가지고 저 바닥에 보이게 한다고요? 일단은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혹시 현대 그 정주영 사장님 아십니까, 대표님? 예. 정주 대표님 이런 말 했습니다. 회의할 때, 왜 안 된다라고 생각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하지 마. 안 되면 되게 알아? 해보고 말을 해. 이런 말을 했죠. 안 된다고 누가 말을 해? 정주영. 해보고 말을 해야 돼. 정주영 회장님이 여기 이거 물 퍼다 나르는 거는 정주영 회장님도 절레절레 합니다. 저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바닷물을 다 퍼가지고 저거 어디다 놓을 건데. 시도를 안 해봤으면 말을 하겠지. 시도를 일단 안 해봤잖아요. 당연히 겉으로 보고 이거 절대 안 돼. 이게 뭔가요? 그럼 바가지 가지고 수치도 하세요. 바가지로는 안 되죠. 바가지로는 안 되고, 예. 우리나라 4대 바다가 영치 뭔지 아세요? 뭐요? 서해, 남해, 동해, 한 가지 뭐예요? 뭐요? 병신 무식한 이것도 몰라, 얘들아. 이 새끼는 내가 볼 때는. 뭐가? 그러니까 우리 4대 바다가 어디냐고요. 동해, 서해, 남해. 예, 한 가지. 황해. 진짜 무식해도 겸상을 싫습니다. 바로 이쪽으로 가요. 당신이랑은 겸상을 못하게 했어요. 무식해가지고. 뭔데요? 예? 무슨 예? 무슨 앤데요? 진짜 당신은 무식하게 뭔데요? 예? 정말 무식의 끝이다.
라고 하겠고요. 저랑 겸상하지 마세요, 진짜로. 예? 저런 데 욕을 듣는 거지. 지도 모르는 걸 비염신 저러면서 토크를 해서 어떻게 논리 하면서 저렇게 토론을 하는 거지? 예? 진다 새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 딱 보면 무식의 근본이잖아. 보니까 예? 서해, 남해, 동해 그다음 뭐 있냐고. 아유 삼아 뭐냐? 동해. 동해, 남해. 네. 서해. 서해 그다음 뭐야? 야 이 돌대가리 새끼야.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돼 있다는 게 동해, 서해, 남해야. 이 돌대가리 멍청한 이 멍텅구리 같은 새끼야. 자 일단 새 싸만 해봤고 진짜 멍청하네 비응진. 에휴 비응진 내가 태야 되냐? 아니 근데 원래 잠시만 당신 머리가 잠시만. 아프시면 병원 가시면 안 돼. 아니 원래 당신같이 생겼으면 원래 공부를 잘해야 되거든요. 아니죠. 아 진짜 맞아요. 공부를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하게 생긴 외모는 아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부터 없이 무식할까? 원래 사람이 대하는 나나 보면 어느 정도 지식이 보이고 뭔가 어느 정도의 그 약간 배움성이 보이는데 당신은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 예 정말 바닥입니다. 예. 진짜 멍청하네.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가 없다고요? 동해, 서해, 남해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라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4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하나는 뭔데요? 무슨 앤데요? 아, 이 새끼 진짜. 채팅창 보면서 계속 답안지 찾지 말고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병신. 3면이라고 그랬는데 이 병신이 지금 아직도 4면이라고 하는 거고. 죄송합니다 진짜 말을 병원을 가세요. 예? 저 진짜 그쪽 진짜 병 있는 것 같아요. 아프면 병원을 가세요. 제가 이런 말을 남한테 풀지 마시고 예? 제발 병원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마시고. 당신이 일단 내가 볼 때는 일단은 다시 한번 더 톡볼 해서 뭐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그럼 찾아가서 이렇게 뵐게요. 일단 제가 한 문장에 들어도 됩니까? 예.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3, 2, 1 이승만. 이승만. 와. 누군데요? 이승만은 맞죠. 근데 삼촌한테 대답 안 했잖아요. 문제한테 자취 문제 내보세요. 진짜. 아, 문제 내보세요. 문제 내보세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14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노무현, 전두환, 돌대가리 시기 때. 아유, 한심할 것같아. 14대가 전두환이요? 어? 김영삼. 아, 김영삼. 어, 김영삼. 아니 우리나라에 대해 김영삼 맞나? 김영삼 14대가 맞나? 아 그러면은 해봅시다. 전두환 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대부 전두환 다음에 누구였죠? 3, 2, 1 김영삼 노태우고요. 노태우. 자 노태우 다음에 누구였죠? 하나 3, 2 김대중 1. 아니죠 김영삼이고요. 자 김영삼 다음에 누구였죠? 하나 둘 셋 김대중 맞고요. 김대중 다음이 노무현 다음이 노무현과 이명박. 이명박 다음. 문재인. 박근혜죠. 아, 예. 일단, 솔직히 대통령으로 뭐, 이제, 접수를 평가하기 좀 그렇고. 네. 그러면 다른 거 상식으로 가봅시다. 다른 상식으로. 사실 너한테 이해하세요. 우리 둘이 산지 얘기하는 거 부끄럽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누구죠? 예? 벤자민 프랭클린. 벤자민 시간을 거꾸로 간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예? 어, 나다. 그거 먹자. 예, 먹자. 잘 맛있겠다. 와우, 김치. 야, 이거 그거 그런 느낌이네. 와. 우와, 김치. 야, 우와. 네, 감사합니다. 우와, 야, 뭐야, 이거. 와. 안녕하세요. 예. 와, 쌈야무지다, 이거. 정말. 와, 조금짜리. 와. 이거 우리 뜨고 바로 그쪽으로 줄게. 넘겨줄게. 혹시 당신 라면의 1등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라면이 라면이 1등? 원래 라면 그 판매량으로요? 네, 당신의 볼 때는 판매량은 원래 그 농심이죠.
아니면 라면이 어떤 게 제일 맛있냐고. 예. 요즘은 솔직히 삼양라면 괜찮던데요? 저는 안성탄면. 안성탄면. 안성탄면이 진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항상 라볶이 김밥국에 나오는 그 라볶이 면이 안성탄면 면이에요. 아시죠? 요즘 국물라면은 삼양라면 맛있던데? 아 존나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고약입니다. 고약. 이거 진짜 고약이야. 이 무식한 새끼 봐라. 이거 봐라. 예? 이 봐라 이거 봐. 네? 이거는 이건 껍데기 저기 조기 껍데기 아 조기 껍데기에요? 조기 껍데기 통으로 준 거 여기다 먹는 거 봐. 이런 근본 없는 새끼 봐. 아 저는 원래 이렇게 먹고요. 예. 저는 여기다 조기 껍데기 다 먹으면 되지. 사람은 원래 이렇게 변화를 줘야 돼. 예? 누구나 그렇듯 여기다 먹으면 재미가 없어요. 예, 저 같은 사람 있어야지 세계를 바꾸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정?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기 개밖으로 찾아갔다. 누가 개새끼 아니라고 했나 했을까봐. 사람은 접시에 먹고 개새끼는 개밥그릇에 먹습니다. 아 맞다 얘들아. 아 나 국물만 아니 저기 퍼서 갈게요. 이거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니까. 아 그래? 네. 국물만 볼게. 내 맵부 좀 줄게. 야 국물 받아. 와. 와 지렸다 진짜. 아니 이 새끼 돈 다 싸가지고 이 새끼 개살 다 처먹네 진짜로. 맛있어 맛있어. 와. 야, 진짜 이거, 이거 먹는 순간, 아까 그 입수했던 게 다 내려가는 게 맞지? 살살 녹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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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라면 드세요. 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 수타면이네 이거. 어 이거 내가 볼 때는 기계로 찍은 게 아니야. 손으로 했어. 직접했어. 어 진짜로. 탱글탱글하네. 어. 와 국물 오진다 진짜. 국물 개오진다. 이 맛은 여러분 절대로 이 면 존나 쫄깃쫄깃한 거야. 이거 절대 기계로 만든 거 아니에요. 와 이거 진짜 어제나 먹겠지. 이모 저희 사이다 안 주셨어요. 와 진짜 이 진짜 어제나 먹겠지. 사이다 안 주셨어. 와 아 감기 안 걸릴 듯. 근데 눈이 왜 이렇게 충혈되셨어요? 응? 아까 바람을 살짝 들어가. 아, 바람은 들어갔어? 예. 아, 이모 이거 진짜 손으로 하신 거지? 미안. 기계로. 그래서 맛있었구나. 아, 요즘 다 기계로 해요. 예. 안 돼, 솔직하네 이모. 어, 맞아. 이런 집이 진짜 양심 있는 가게야. 맞아요. 근데 김치만큼은 직접 담그셨을 거야. 김치는 중국 김치 아니야. 이건 확실해. 중국산에서 이런 맛 날 수가 없어. 이거 팩트야. 맞아.
와. 와, 양지네. 와. 아, 이거 보니까 그거 먹고 싶다, 얘들아. 제주도 해산물란. 진짜 그 야무지거든요. 저도 해녀분들이 해주신 거잖아. 어, 해녀분들 직접 짜는 거. 산낙지 들어가고 조개 밑에 깔려 있고. 그 진짜 개야무지인데. 아우. 와. 조개 중에 가장 비싼 조개가 뭔지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그것도 모르겠네. 비용이 잘 전복. 조개 중에 가장 비싼 조개는 전복입니다. 전복. 희조개 아닌가? 여기 100% 들어갔었을 거야, 맞지? 응? 창현형 여기 뛰어서 발로 바로 달려 들어갔었을 거야. 창현형 같은 경우. 그 새끼는 그럴 만해. 그 새끼는 진짜 대단한 새끼야. 진짜야.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창현형 진짜 가장 보면 안 사요. 맞아.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웃으면서 들어갔을 때. 청소가 잘 안 되네. 조개를 진짜 그 해감을 잘했네. 해감이 뭐죠? 네? 해감이 뭐야, 해감? 해감? 해감, 해감. 조개 네? 해감. 해감? 예? 네? 해감. 해감이 뭔데? 해감이 뭐예요? 수준 들어서 말 못하겠습니다. 해감이 뭐예요? 해감이란 단어가 있어요? 네? 무슨 새끼. 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조개 뻘 같은 거 걸러내는 작업을 해감이라 그래요. 아, 해감. 해감. 너 조개가, 여보세요? 조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조개가 바다에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바다에 있죠. 깨벌에 있어요. 무식한 놈아. 흔히 사람들이 조개가 바다 안쪽 뭐 바위에 붙어 있고 그러다는데 바다 물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다 바닥에도 있겠죠. 깨벌에 있는. 깨벌에 있어요. 깨벌. 그건 깨벌은 바다가 아니에요? 밀물과 썰물 모르세요? 이런 조수 간만에 차도 모르는 새끼가 무슨 깨벌을 이기라고 있는 거야. 이런 한심한 새끼. 나가 뒤져 이 새끼. 와. 나는 솔직히 이런 데는 여자라고 와야 되는 거야. 뭔가 소주 한 잔 하면서 이런 조개. 지혜랑 오시면 되잖아요. 예? 지혜랑 오시면 되잖아요. 지혜는 여자가 아니고, 이거. 예, 조개탕을 한 그릇 하면서, 뭔가, 이럴 때, 이거 먹으면 여러분 잠 존나 졸려요. 이거 제 옆에 좀 쉬어간다는 느낌. 저는 아르면 여기 몇 번 왔어요. 너도요? 진결하기 전에. 아, 맞다. 거박이를 이제 끝나고 우리 집 온 다음에, 자고 다음날에 바로 왔다, 여기를. 그때 해물라면 먹었었어. 요즘에 잘 안 오지? 응. 춥지. 원래 꽂을 때는 약간 을안리가 분위기 있는 거. 그래, 바다가 최고야. 이제 사귀고 자기 거로 만들면 배달의 민주. 예. 거의 집에서 시켜 먹죠. 그럴 줄 알았어요.
맵자도 안 먹어? 먹고 있어, 안 먹어?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아마 우리 핸드폰만 하고 있네. 더 시켜줘? 먹, 다 먹을래? 네. 근데 나는 약간 이런 데서 조개구이를 왜 먹는 거야? 솔직히. 조개구이가 솔직히 돈 아까워. 왜냐면 어차피 이런 바지락 갈비도 시켜도 조개가 나오는데 조개를 먹을 수 있는 거지. 굳이 비싼 돈 주고 조개 구이를. 그 조개는 여러분 탕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건져서 먹는 그게 맞아. 제일 맛있지. 사실 그 조개는 구워서 먹으면은 거기다 이제 초장 뿌리고 초장 범벅 치즈 범벅. 우리나라 사람들 치즈만 얹으면 환장을 해. 그래서 맞아. 사실 무슨 맛으로 먹는지 잘 모르겠는 거. 근데 여자들은 환장하고 좋아해. 그게 좋은가 봐. 조개 껍질 그 위에다가 밥을 자글자글 끓으면서 거기다가 이제. 네, 당신이 가리는 음식 있어요? 예? 예? 가리는 건 없죠. 이것도 흙도 줘도 흙도 먹을 것 같은데, 당신이. 흙도요? 예. 예? 아, 흙, 아,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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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흙, 흙, 흙도 먹을 것 같은데. 흙도는 그쪽 아닌가요? 예? 흙도는 그쪽. 갈두구예요, 저는. 아, 그래? 갈두에. 아우. 자연에서 나오는 거 바로 먹으니까 좋네. 이거 내가 볼 때 어제 넣었어. 이건 확실해. 진지해. 사실 산 같은 데 가면 사탕수수라든지 그런 것들 딱 낫으로 베가지고 사탕수수 뜯어먹고 산에 가면 또 산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떼서 먹을 수 있는 버섯 같은 것도 산딸기라고. 그렇지 그렇지. 바로 이제 채취해서 먹는 게 진짜 꿀맛이거든. 열매 따먹고. 왜요? 사탕수수요. 네, 사탕수수. 사탕수수다. 아프리카에 있는 거 음식한 거 막. 사탕수수 안 먹어. 내가 안 먹는데 진짜 그렇고. 사탕수수는 사탕수수 있어. 사탕수수 딱 그거 낯으로 배가지고 약간 이게 아프리카에서 재배되는 거라고. 겉껍질 그 양반에 딱 잡아가지고 아글아글 식으면 거기서 딱 단물이 나와요. 그걸로 사탕 만드는 거야. 돌대가리 시킬게. 이렇게 뭐 배우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엄청난 새끼네, 이 새끼. 뭐 아프리카에서나 남미에서나 비영신아. 진짜 저 어렸을 때는 놀이터 가가지고 먹을 거 없을 때 나팔꽃 이렇게 꽃 따가지고 끝머리 쭉쭉쭉 빨면 단맛 나고 그리고 개미를 잡아가지고 개미 똥구멍 좀 빨면은 신맛 나고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먹었었죠. 돈 없던 시절에. 네가 그런 시절을 아냐 이 새끼야? 아니 무슨 개미 똥구멍을 개미 똥구멍을 빨면요? 개미 똥구멍 빨면은 거기서 산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시고 좀 아니, 똥구멍이 뭐예요? 개미 그냥 똥구멍 이제 끝머리 있잖아. 그렇잖아. 말도 안 돼. 빨면 돼. 개미 똥구멍 어떻게 빨아요? 병신은. 개미 똥구멍에 산이 있다니까 산. 그래서 옛날에 그거 개미 똥구멍 빨고 어 나팔꽃 먹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구리를 먹었어요. 지랄해.
이제 산 쪽 계곡 그런 계곡 말고 이제 하부둑 이런 밑에 보면 개구리가 있어요. 예, 하부둑 밑에 보면 서식하는 개구리들 그거를 이제 잡아가지고 구워서 먹어요. 되게 꿀맛이네. 치킨을 못 드시죠. 돈이 없어가지고. 난 개구리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아, 8살 때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때는 법이 개선되기 전이에요, 병신들. 20년, 22년 전이야, 22년 전. 새끼, 22년 전에 그런 법이 어딨어. 아이가 장소라고, 씨. 어, 다행이네. 옛날에 우리나라 많이 미개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양동근이랑 장나라랑 나왔던 그. 아, 세남자. 논스톱. 거기 보면은 양동근이 버스에서 담배 피우고 그런 장면 나오거든. 진짜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울 수 있었어. 예전에는. 버스에서, 버스 뒷좌석에서 담배 피우고 있었어, 예전에는. 맞아. 진짜로. 이제 우리나라 진짜 많이 바뀐 거지, 이제는. 그렇죠. 네. 식당 안에서 담배 뻣뻣 피우고 그랬었어, 예전에는. 근데 뭐 그만큼 발전한 거죠. 그렇지. 우리나라 네. 많이 수준이 올라갔다고 보면 되죠. 아,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이런. 네, 네가 사세요. 잘 빼고 계산해. 잘 먹었습니다. 와, 근데 나 집 가면 진짜, 아, 나 뭔가, 아,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데. 호두씨, 네. 오늘 질러 못 잤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한번 살게요, 야무지게. 그러세요. 네, 다음에 야무지게 한번 살게요. 자, 우리는 이제 내일을 또 위해서 방송해야죠. 네. 다시 뭐 집에 가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집에서 자야죠. 지금 벌써 10시입니다. 도착하면 11시예요. 내일 방송 안 하시나요? 저는 몸 상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 이 새끼 또 씨발 입수빈대로 또 신나 그러네. 개였고 이 새끼. 말하세요. 아니, 만약에 방식. 아프면 자고 일어났는데 진짜 아프면 아프면은 쉬고 안 아프면은 할게요, 여러분들. 저는 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쉬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레게디어, 야무지네, 야무지네. 만약에 아프면 저는 그냥 병원 가가지고 그냥 그 아예 진단서랑 이런 것들 보여드릴게요. 예, 그러고 막 진짜 아프면. 근데 아,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무리 따뜻한 거 먹고 했는데도 100% 아픕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예. 아, 근데 나 진짜 너무 억울한데. 뭐가? 나 지금 24시간 방송해야 되는데 나 지금 그냥 가서 24시간 해버려. 어차피 해야 되는 거? 해버려. 집에 가서 일단 잔반부터 하세요. 일단 잔반부터 하세요. 왜냐면 내가 7시부터 오늘 방송했잖아. 그러면 지금 사실상 24시간 있는데 오늘 아직 맞잖아 얘들아. 괜찮지. 해. 어, 오늘 해야겠다. 10시간 남았네. 10시간 남았네. 잔방하고 일어나가지고 한 2시간만 더 하면 되잖아. 오케이. 그렇지. 정말 오늘 당신의 그 깡다구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말빨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좀 배움을 얻어가는 시간이네요, 오드씨. 아,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폰 이대로 가져가서 방송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빠 콘테씨 요, 예, 감사드립니다. 사장님한테 PC 나가서 담배는 그래. 아, 오늘 보라 취소해야겠다. 씨발. 선봐봐. 예. 싼 담배 넣어봐. 질러봐. 둘 다 담배 없어? 아, 형, 그냥 가서 피자. 그래, 추워 뒤지겠는데, 씨. 아, 우리는 이제, 월요일 날 뵙나요? 맞죠? 우리 내일 뭐 컨텐츠 끝나고 커피 한잔 합시다. 아~ 오케이. 형님, 수고했어, 형님. 됐다, 이거. 뺏었다. 어, 시원하네, 얘들아. 형님 내일 봅시다. 아, 내일 봅시다. 나쁘지 조심히 하세요. 자, 얘들아. 내일 소룡이 생일이라고요?